네, 안녕하세요. 박향수입니다. 요즘에 그 SNS를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저를 박모니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의 원 고향은 그 부안군 격포 식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그 유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그 하얀색 상사와 축제를 하는 곳도 유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군산에서 마쳤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돌아와서 2002년에 돌아와서 지금 15년째 군산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영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업체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모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역할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아시다시피 올 2학기부터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연속 모 중학교에서 창의 영어 과목을 또 강의하고 있고 또 진로 코칭에 관련된 과목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창의 영어 과목에서 제가 이제 주제, 또 목표, 또 학습 과정, 어떤 결과 도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주도하는 그런 교육, 영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실제는 음파 이런 데서 나와서도 아이들이 그 주제에 맞는 촬영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4살짜리 부모,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을 했어요.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나와 함께 우리 아이를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품앗이 교육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단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쑥쑥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기. 둘째는 제가 다 가진 작은 재주 영어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 또 그중에서 영어 동화책을 읽어줘서 영어를 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셋째는 우리가 대학을 나온 학부모들이 영어를 못하는 분은 사실 거의 없으세요. 단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한글 동화책은 많이 읽어주는데 영어 동화책을 읽어줌으로써 영어를 즐겁게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하자 이런 이제 품앗이 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 1년 반 만에 근 100명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모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멘토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20여 명, 저희 학생들 15명 정도 1인 1대1 멘토를 맺어서 지금 1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학습 멘토 활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그거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이제 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 또 어떤 진로를 고민할 때 아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또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 할 때 왠지 병원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병원 봉사 활동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이게 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군산에 보면 지역 문화의 센터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한길문고가 있어요. 한길문고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를 항상 고민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무작정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도 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작년 겨울에 제가 청소년 우리 동아리 송년식을 할 때 내년에 이런 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올해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아서 청소년, 쉽게 말하면 스토리텔러 과정을 개설했어요. 여기는 일부러 중학교 1, 2, 3학년만 제가 배치를 했어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 단체에 나가서 어떤 뭐 행사를 같이 이렇게 좀 주관하는데 뭐를 나눠준다거나 이게 특별하게 주도적인 활동이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네가 책을 읽어주고 부모님이 너한테 해줬던 것처럼 네가 책을 읽어주고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너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 해서 청소년 스토리텔러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학부모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갈등할 수 있는데 학부모가 되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함께 갈 수 있는 학부모를 내세웠고 또 그런 많은 활동들을
제가 뭐 낯선게 전부 다 리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활동들 제가 중심이 되어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계시냐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원 교육감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전라북도 교육청의 수장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저한테 학부모의 열린 시대라고 생각을 저한테 심어줬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의 토크 콘서트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부모와 학부모의 개념이 하나일 수 있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런 것을 공유했던 그런 기억이 남고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되고 싶은 사람. 뭐 이것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에요. 어느 지인께서 저에게 활동을 보시고 선생님은 정호승 시인의 봄길에 나오는 사람과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시를 몰라서 바로 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시, 긴 시 속에 그 구절이 딱 정말 제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 구절을 살짝 한번 꼭 말씀을 드릴게요. 못 외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다 외우면 좋은데요.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제가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우리 청소년 관련 분야, 또 자원봉사 분야, 또 학부모 교육 분야, 뭐 기타 여러 분야에서 정말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저를 알고 있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제가 벌써 50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서도 제가 끊임없이 그 길에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